아나운서도 헷갈릴 법한 우리말 1분 퀴즈.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얼음장같이 띄어쓰기를 바르게 써주세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붙여야죠. 자, 정답은 얼음장같이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헤이! 아!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이는데요. 부사로 쓰일 때는 띄어쓰고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서 적습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선생님이 하는 것과 같이 하세요처럼 띄어쓰고요. 조사로 쓰일 때는 그는 새벽같이 떠났다처럼 붙여 적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같이 대신에 조사처럼을 넣어보면 되는데요. 너같이 멋지다는 너처럼 멋지다로 바꿔도 자연스러우니까 붙여 쓴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바다들